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줄까요? 두 양옆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좀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늘 사랑만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자꾸 좀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는데 이제는 근데 참 사람이 철이 안 들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랑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은 기도예요. 오늘 기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성경에 보면 곳곳이 이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가 얼마나 이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9장에도 다니엘의 기도였고 에스라 9장에서도 에스라 선지자의 기도였고 아브라함도 그 소돔과 롯에 있는 그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셨고 모세도 하나님과 기도를 해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한나도 자녀가 없었으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실로에서 통곡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그 아들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 솔로몬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드온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삼손도 다윗도 엘리야도 히스기야도 예레미야도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성경은 이런 기도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한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까지 느헤미야 8장까지 보면서 이제는 성벽이 완공되고 성전이 수리되고 성전의 문이 달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느헤미야 8장 지난 주일에 1절에서 숨은 광장 앞에 모여서 7월 1일에 모여서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하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들이 모인 앞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백성들이 그 율법책이 읽혀질 때 귀를 기울이고 나무 강단에 서서 읽혀지는 동안 5시간, 6시간 새벽부터 정오까지 가만히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7월 1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장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첫째 날이었어요. 이튿날 7월 2일이겠죠.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자 다 울고 그 다음에 이튿날에 7월 2일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다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볼 때에 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열조들이 지키지 못한 초막절을 우리가 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7월 15일에 그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그 지키지 못한 초막절을 백성들이 나무가지를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짓고 17일에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9장에 와서는 이달 24일에 그달 24일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14일부터 초막절을 8일 동안 지키고 성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24일이 되는데 오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기도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에스라 9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교훈입니다. 8장 18절에 그 느헤미야의 마지막 그 8장 18절에 보시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 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9장에서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기도는 오늘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줄줄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했는데 그냥 우리가 암송하고 막 외워서 하는 듯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드린 이 기도는 그들의 삶의 체험이 담겨있는 기도예요. 그들의 마음에 신념이 생긴 기도예요. 마음에 찔림이 생긴 기도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기도예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움직임이 오고 하나님 앞에 체험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열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기도예요.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그래서 배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티끌을 무릅쓴 거예요. 이방 사람과 절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서 죄와 허물을 잡아가면서 기도한 것이 오늘 이 기도의 본문입니다. 낮에 4분의 1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한 것은 낮은 12시간이면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또 낮에 4분의 1은 죄를 잡아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그 모든 사람들은 대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다른 레위 사람과 여러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송축 예배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사람들이 드린 기도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거는 마치 결혼이 깨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고 불경건하게 살고 부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We are unfaithful to you, God.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치 떨리는 목소리로, 긴장한 목소리로, 두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지금 결혼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이 잘 되기를 바라요. 제가 당신에게 부정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오늘 내쫓아도 저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살지 않아도 좋지만 한 번 더 나와 같이 살려고 노력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떨림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기도는 내 자아가 부서졌습니다. 내 자신감이 다 없습니다. 내 자존감도 이젠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제는 종 노예로 살던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본토에 돌아와서 성벽을 다 재건했고 이제 성전을 다 재건해서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오늘 제목처럼 결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열심하게, 집중하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그 마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시지 않고 그가 필요한 다른 모든 것도 다 주신 것 같이,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었습니까?
성경을 내가 한번 작년에 통독했습니까? 그러면 이번 한 해는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해도 우리가 성경을 피고 또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성경을 내가 썼으면 이번에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은 해를 당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그는 말씀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체험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난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 범사가 잘 되고 우리 범사가 잘 되어야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드린 이 백성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된 것 같지가 않고 우린 무능한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나를 포기한 기도예요. 내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거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한 말 같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면은 삶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에요, 체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듣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재물로, 내가 가진 어떤 financial statement의 그 안보로 내가 이 세상을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릴리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잖아요. 그들이 능력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들입니다. 세리들입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입니다. 직업도 천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벌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가문이 어떠냐?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오직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절교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그럴 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은 믿습니다. 이런 체험적인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집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집중. 처음에는 체험적인 기도와 그 다음엔 우리의 포커스, 집중이 뭔가 봐야 돼요. 이 집중은 자기들의 죄들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것이 또 물론 있지만 오늘 16절 17절에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굽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굽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며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사유하시며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는 긍휼히 여기신 노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풍부하신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우리에게 포커스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 사업과 내 계획이 전부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정과 안녕이 전부다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전부다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전부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열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전부이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실패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잠깐, 우리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실패가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어려움이 많은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바라보게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실패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는,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성공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만사형통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이 아니고 비극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비춰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랬고, 더 나가서는 애굽으로, 애굽과 자기들을 비교했어요. 여러분, 애굽이 누구예요? 종되었던 땅이 어딥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역사를 보면은 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에요. 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바로 애굽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애굽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괴롭혔던 존재로, 우리는 그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실패 때문에. 그들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열조와 같았고 교만했고 목이 굳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26절에서 29절 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거는 우리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뜻 아니하고 목이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등 뒤에 둔 자같이 우리가 살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두고 하나님께서 떠나려고 우리는 애썼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쫓아내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집중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3시간씩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3시간은 죄를 자복하고, 3시간은 큰 소리로 부르짖고, 3시간은 송축했다고, 예배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언제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드린 이 낮 3시간에서 3시간에서 3시간에 3시간 한 번 우리 교회에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십니다. 3시간은 우리가 기도하고, 3시간은 죄를 자복하고, 3시간은 말씀을 낭독하고, 3시간은 예배하는 그런 12시간이 우리 교회에 한 번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는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과 우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벤젤리즘과 리바이벌이 있어요. 이벤젤리즘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게 복음 전환이에요. 이벤젤리즘. 리바이벌은 뭡니까? 오늘 이러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부흥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부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님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영적으로 부흥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부흥이 오늘 하나님을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언약 갱신입니다. 언약 갱신.
오늘 느헤미야 10장 29절에 보면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이 말은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계속 보면서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 자르다 그런 뜻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른다 이게 뭐예요? 과거가 우리가 어떠했든지 간 내가 과거가 어떤 역사가 있든지 간에 이제는 그거는 다 끊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출발하겠다. Clean slate란 말 있죠?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고 보는 거 보니까 나는 다 틀렸고 하나님은 다 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오늘 그 설명을 30절에부터 계속 말씀해 주는데요.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언약 갱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갱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앞으로 잘 착하고 믿음 있게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이렇게 이런 모든 행하신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으니까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겠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언약 갱신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노예라 그래요, 노예.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 열방의 왕들에게 종이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가축도 가져가고 우리의 몸도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세게 내려서 우리가 살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고백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갱신은 내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거기에다 인을 쳤다 그랬어요. 인을. 하나님과의 갱신, 언약의 갱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제는 하겠습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오늘 이런 도장이, 이런 인이, 이런 언약 갱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도자의 모범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아 저분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고 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약속의 표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제단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예배의 갱신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부흥을 원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부흥을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각성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1700년대 주님은 뉴 잉글랜드 식민지역에서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힘찬 영혼을 찾아내는 설교에 의해서 회개와 성령의 불을 그 땅에 점화시켰습니다. 이 설교에 함께 조지 위필드가 에즈워스와 합류하여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심하게 하고 이 나라의 행선지가 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04년도에 웨일스에서는 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뉴 잉글랜드를 비롯하여 여러 대륙에 넓은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에도 확산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믿는 자들이 2천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또 1907년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와 대각성 기도 운동은 민족의 구석구석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0년도인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목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세요. 여러분 나도 지금 인생이 고달픈데 무슨 부흥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기대하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기억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